양을 뜯었습니다. 아, 비가 오고 나니까 이렇게 싹들이 많이 났네? 오늘 아침에 먹을, 예. 아침에 이거 빨리 씻어 오도록. 예. 아, 씻어요? 솥을 왜 갖다 놨어요? 예? 저 솥 왜 갖다 놨어요? 아, 물을요? 네. 그,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아니, 태양열로요? 어. 하려고요? 여기서 공격하려고? 예. 네. 아, 씻은 거예요? 안 씻은 거예요? 아, 안 씻었어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아, 네, 가지고 갈게요. 이거 저것도 씻은 거예요? 아, 예. 이거 올려주고 나머지도 제가 씻고 갈게요. 아, 쟤는 빨리 씻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먹겠습니다. 드릅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햇드릅. 예, 예. 이거를 초자 드릅 드셔보셨어요 평상시에? 아니요. 혹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예. 아, 대박인데 이러면. 예. 여기 올라 올까요? 예. 우리 이번에 좀 예. 코로나 이후로 왜 우리 진짜 그. 갈 좀 못 사 먹으면서 예. 계속 쑥 뜯어 먹었잖아요. 그렇죠. 드릅. 예. 요거 햇드릅이 나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 찍어서 초장 찍어서 드셔. 예. 맛있네. 취나물하고 막 달랭이하고 온갖 나물 나왔더라. 그 요거를 이제 약간 묻혔어. 그냥 예. 살짝 이렇게 그냥. 응, 드셔봐. 예. 신선하고 맛있네. 신선 맛있어요? 예. 또 이제 우리 이제 가을, 지금 현재는 가을이라 그럼 요거 요걸로 먹어가지고 예. 비타민을 예. 그거 해야지. 예. 네. 제국 가서 안 힘들었어요? 배 안 고파서요? 별로 많이 고프진 않습니다. 그랬어요? 예. 어쨌든 저희들 이렇게 신선한 야채 먹으면서 예.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유, 그거 뭐, 그 멀쩡한 흙을 왜 퍼가지고 담고 있어? 아, 이거요. 예. 이거 폐기물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아. 네, 배달 왔어요. 아, 무슨 배달래? 주스, 힘. 배달래? 예. 네. 오늘, 저기, 오늘 뭐 주문 들어와가지고, 나도, 네.
엉겅퀴 그거 캐고 한다고 바빴다 해. 요즘 아픈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꾸 차를 찾네. 아, 저 안 보이길래 어디 갔는가 했지. 자동으로 분해될 건데. 조금 여기 안 좋은 거 같잖아. 그렇게 아무래도 틈이 들면 안 좋지. 빈 공간 있는데다 더 넣어서 올려. 흔들린다, 먼지 나니까. 에이? 응? 넣고 올리라고. 아이고, 장갑이. 아이고, 장갑 벗어요. 아, 이 먼지 어떡할 거야. 아유, 아유. 한 잔 더 마셔요. 예. 사과하고 토마토 넣었어. 어디 가요? 아, 지금 저기 화계예요. 차담을 은박지 그거 사러 가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오늘이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가지고 깨는데 벚꽃이. 예. 그쪽이 쌍대산 밑에 있거든. 그 파는 데가. 예. 한번 가보죠. 뭐 어디 산을 넘을까? 예. 산 넘어요? 예. 산 넘어 먹전마을 그쪽으로 가야지. 이제 봄 되니까 내 차가 숙차도 그렇고 또 요번에 내가 달맞이를. 예. 아, 내가 손이 마디가 아프잖아 이렇게. 예. 근데 이게 달맞이가 좋다더라고. 예. 그래서 그걸 월경초라고까지 하더라 달맞이를. 그래, 관절이라든지, 골다공증 오고 하는 여성들 있잖아요. 나이 들어갖고, 뭐 혈압 관계, 그런 거에 다 관계가 있더라고요. 예. 아주 좋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뭐, 또 좀 만들고, 예. 그리고 그 갈용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한 묶음이 한 200개 정도만 사죠? 200개? 100장에 만 원이에요? 예. 11,000원인가 그래요? 예. 관리실장이 이번에 돈 8,000원밖에 더 벌었어요? 응? 오늘 저기 이번에 그 수비 갖다 버리고 한 달 수입이 8,000원이잖아요. 예. 그 8,000원을 어떻게 잘 쓸 거예요? 이번에 이 언박지 사는데 버텨야지. 8,000원을? 이번 달에 수입이 딱 10만원 생겼거든, 10만원. 예. 10만원 10%에 만원 줄게, 만원. 수공비. 예. 수공비. 그 신선에 8,000원 놔주고, 그럼 신선에 이번 달에 2,000원 버는 거지. 나무들이 다 물오름 하고 있네요. 예. 이렇게 다 순이 싹이 오르네. 여기는 산길인데, 예. 여기는 차 지나가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다, 그죠? 예. 우리밖에 없어. 이제 봄은 봄인 것 같아요. 이제 다 싹이 오르는 거 보니까. 지금 만개한 것 같은데? 예. 안전 요쪽이? 처음 봤죠, 여기? 하동방 본 적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차 하나 거의 없잖아요, 차가. 그죠? 하동에 이렇게 벚꽃이 만개했는데, 사람은 없어요.
내일부터 안전하게 다시 가일만 가잖아. 그 마지막으로 냉면 하나 사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맛있는 그러면 과일이라도 사줘요. 예, 사과 하나 사드릴게요. 사과요? 예. 왜 그렇게 짠돌이가 돼가지고 그래요,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과일 살 돈밖에 없는데.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있어야. 이 사람이 말이라, 나도 사람이고 그러면 생명인데. 이게 터널 같아가지고 여름에도 지나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늘이 져가고 차 타고 지나가고. 그런데 이제 길이 커지면서 이 길이 조금 옛날에 그 아름다움을 좀 잃었죠. 가야지. 차 우리 그 봉투 파는 데가 있어요. 예. 이쪽 길로 가야. 만약에 이게 그 축제 기간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차 갖고. 그 정도로 여기가 대단한 곳이에요. 하동의 청량에. 아, 청량. 예. 예. 예, 예, 예. 아, 사장님 여기 차 한 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도 잘 아는 분인데. 아니 보이차가 참 맛있네요. 신 선생 한 잔 하셔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런 기호 식품보다는 이제 생활과 직접적 연관된 것들을 먹게 돼 있거든. 맞아요. 저 차 종류는 저거는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이라. 그렇죠. 오후가 넘어서니까 차들이 좀 생긴 것 같네요. 예. 뭐 내려와서 뭐 이렇게 상충객들은 없는데 예. 지나가는 차들은 많이 늘었어. 밥 먹자. 밥 먹어. 고기가 들고 간다. 제일 먼저 고기 먼저 들어가네. 예. 아니 신 선생님 왜 교육을 예. 잘못 시켜갖고 애가 맨날 고기만 뺏겨. 이제 먹네. 먹나? 통식. 예, 밥 생각 없어 지금. 고기 먹었어요. 기지개를 해야지. 제 뭐라 스님 고기 하나 더 주세요 그런다. 안 되지. 고기 마음 약해 갖고 주는 거 아니야? 안 주지. 절대 안 줘. 더 주세요. 고기 더 주세요. 이랬네. 에 공아 고기 더 주세요. 안 먹고. 예? 아, 기분 좋아? 콩아 밥 먹자. 밥 먹자. 고기부터 가장 먼저 먹네. 해놓은 거 봐봐, 집 해놓은 거. 아, 너 앞을 다 햇빛 막아놨지? 예. 그 안에 들어가서 자는 거야. 예. 맞죠? 보이죠? 예. 머리가 이렇게 좋아.